친구들! 이 사탕은요, 제가 제일 아끼는 사탕이에요. 저한테 정말 정말 소중한 거예요.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아끼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장난감? 핸드폰? 아니면 예쁜 옷?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예수님께 드린 이야기가 나온대요. 우리 어떤 이야기인지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큐티 하니 예수님께 나의 소중한 것을 드려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절, 7절 말씀이에요. 마리아가 매우 비싼 나드향유 약 300g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그러자 그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어라. 마리아는 내 장례를 치를 날을 위해 이 향유를 준비해 둔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가 사는 베다니라는 동네에 오셨어요.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위해 요리를 하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드향유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이 나드향유는요, 나드라는 식물로 만든 아주 좋은 향이 나는 그런 기름이래요. 그런데 이 기름은요, 당시 돈으로 매일매일 1년을 열심히 일해야 살 수 있는 엄청 비싸고 엄청 귀한 기름이었어요. 마리아는 이 귀한 나드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그러자 이 나드향유의 향기가 온 집안에 퍼졌답니다. 친구들, 마리아는 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귀한 기름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까요? 마리아가 엄청 돈이 많은 부자였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나드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면서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마리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사랑하는 예수님께 드렸어요. 친구들, 우리는 사랑하는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나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예쁘고 멋진 목소리로 예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용돈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어요. 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하루 나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고 사랑하는 예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그럼 우리 내일 만나요. 윙윙!